축제처럼 살고 있는 손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일에 락이 끼어 있으면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부족한 리더나 부족한 팀원이 있으면 그 긍정의 힘으로 좀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 다들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겹줄은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통해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네 분 함께 모셔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한하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현서입니다. 저는 마른 돼지라서 네, 지방을 줄이고 근력을 좀 올려보려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고 좋은 습관 자리 잡히신 거죠? 네, 매일 운동하고 있고 지금 3주차가 되는데요. 근육량은 지금 2kg 정도가 늘었고요. 체지방은 2.6%가 빠졌습니다. 저는 운동량이 너무 없어서 7,000보 걷는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도전했고요. 7,000보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10,000보, 15,000보 저의 한계를 계속 넘어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분은 11월에 결혼하세요. 그래서 이 챌린지 참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월에 결혼하니까 급하게 되는 것보다는 좀 이제 차근차근 하려고 8월, 9월, 10월 이렇게 목표를 잡고서 이제 하게 됐어요. 우리 오연서님은? 네. 이제 결혼하고 신혼생활 즐기다 보니까 살이 되게 많이 쪘어요. 그리고 식습관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너무 못하고 그래서 제 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찰나에 손언 만나게 돼가지고 네,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우리 좀 승부욕들이 다 있어가지고 비 오고 이럴 때 집에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비 오는 날 의상 쓰고 갔습니다. 이만 한마디에 그다음에 의상 쓰고 걷는 사진이 하나씩 올라오고요. 어떤 분이 여기 있는 어디 야경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갑자기 다 하나씩 일어나서 별내 야경입니다, 의정부 야경입니다 이렇게 다 올리고 이 사진을 올리면서 어떤 릴레이가 시작돼요. 사실 저는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면은 야채를 사다 씻어서 먹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양한 레시피를 알려주셔서 또 되게 건강하게 해서 먹고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시고 그게 정말 좋았어요. 저희는 그때 쿠키가 제일 저도 그렇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밀키링으로 만든 거? 네, 되게 쉬웠고 맛있었나요? 촉촉한 쿠키 같은 느낌? 바삭촉. 바삭하면 찾을 수 있어요. 바삭한 찾았나요? 근데 모든 뉴트리밀로 씹을 수만 있다면 행복했는데 맛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았었어요. 처음으로 마른 돼지가 스타트해줬으면 좋겠네요. 기준 의지로.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일단 식습관하고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되게 건전하고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요. 개인적인 목표로는 약 5개월 뒤에 일명 바프 예, 찍는 게 지금 목표에 있습니다. 저는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결과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좋은 습관을 자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온 가족의 건강, 그리고 우리 팀원들의 건강. 네,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아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로 모두 건강해지세요!